안녕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전국 건담 베이스 각 지점을 돌면서 한 달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사랑을 보내준 상품을 확인해보는 시간, 이달의 건담 베이스입니다. 와우, 벌써 세 번째 매장에 왔어요. 바로 여기 건담 베이스 수원점입니다. 과연 수원점에서 어떤 상품들이 탑10에 올랐는지 확인해보러 바로 가보실까요? 아, 근데 제가 혼자서는 못하니까 누군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마침 또 저기, 아, 여기에 또 이렇게 열심히 제가 포직을 좀 도와드릴까요? 어? 포징의 신님께서 어찌 여기에? 아니, 방금 제가 여기 앞에서 떠드는 거 다 들려줬잖아요. 뭐 하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컨셉인가요? 네, 조금 욕심부려 봤습니다. 예. 열심히 우리 상무 매니저님, 네, 이 상무 매니저님이 이제 건담의 수원점의 직원이신데 열심히 포즈 잡으면서 일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방해를 해버렸는데, 일단은 탑10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건담의 수원점에 왔잖아요. 네. 이 수원점의 특징, 그리고 매력, 이런 것 좀 궁금하거든요. 네. 상무 매니저님이 좀 소개를 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저희 이것만 정리하고. 아, 알았어요.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설명 듣기 전에 다시 한번 네. 제대로 한번 인사해 주시죠. 아,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담베이스 수원점에서 매니저를 하고 있는 이상우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와우,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어떤 이 건담베이스 수원점에 어떤 점이 매력이 있고 특징이 있는지 준비를 다 해오셨다고 하니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희 건담베이스 수원점 같은 경우에는 수원역 위에 백화점, AK백화점 5층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이제 지하철역, 기차 또는 버스를 통해서 매우 경기도 남부 쪽에 위치한 매우 많은 분들이 매장을 찾아주고 있는 접근성이 아주 좋은 매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를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슈 상품이나 신상품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조금 이제 많은 분들이 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힘을 줘서 조금 포징을 노력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중심적으로 조금 특징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매장 전체를 보시면 프라모델 쪽 매대도 꽤 넓고 쾌적하게 잘 꾸며져 있어서 구경하시는 보람이나 재미를 충분히 느껴지시는 매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확실히 건담베이스 수원점이 좀 포징을 좀 힘을 많이 주고 있다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이렇게 신상품 매대가 크잖아요. 다른 건담베이스에 비해서 꽤 큰 편이기 때문에 좀 신상품들이 멋지게 포징돼 있고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또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저쪽에 더 멋있게 더 기가 막힌 매대가 있는데 한번 이쪽으로 다시 가보시겠어요? 좋습니다. 가보시죠. 네, 이쪽으로 제 왼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쪽은 저희 건담 이치방쿠지 매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치방쿠지 매대는 넓고 저희가 전시장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제 지나가시는 분들도 이제 저희가 진열된 상품을 보고 한두 개씩 흥미를 가지고 뽑는 그런 경우가 될 게 아주 이쁘게 잘 꾸며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뒤쪽을 바라보시게 되면은 이쪽은 저희가 타마시 네이션즈 컬렉터즈 완성품 피규어가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고요. 프라모델이랑 똑같이 이제 포즈나 이런 거에 최대한 구성에 힘을 주고 있어서 지나가시는 분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매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치방쿠지도 그렇고 타마시네이션즈도 그렇고 샘플이 매장이 좀 협소하다 보면 많이 놓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많이 비치가 돼 있어서 다양한 거를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이런 거 좀 큰 특징이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준비해 주신 건담베이스 수원점만의 매력, 특징 확인해 봤는데요. 자,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순간이죠. 과연 건담베이스 수원점에서 지난 한 달간 어떤 상품들이 가장 사랑을 받았는지 확인하러 가봐야겠죠? 네, 바로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가보시죠! 네, 이달의 건배 건담베이스 수원점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10위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럼 10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10 네. 중에서 10번째 상품, 과연 어떤 상품일지 바로 확인해볼까요? 네, 10위는 바로 1분의 1 스케일 건프라군 DX 세트 런너 버전이 10위가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야, 요 제품이 10위에 안착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간만에 들어와서 많이 팔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9위 확인을 해볼까요? 9위는요? 네, 9위는 바로 SDCS 캘리번이 9위가 되었습니다. 자, SDCS 건담 캘리번이 9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럼 8위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8위! 8위는? 8위는 이제 네. 7등도 있어서 이 두 제품을 같이 등수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관 제품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한번 발표해 주시죠. 네.
8등은 바로 HG 시라누이 아카츠키 건담이 8등을 하였고요. 아, 그럼 네. 당연히 7등은? 네, 7등은 바로 HG 오와시 아카츠키 건담이 7등이 되었습니다. 네, 아, 간만에 오와시 아카츠키, 시라누이 아카츠키 건담이 각각 7등, 8등에 안착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랜만에 네. 재판하기도 했고, 아무래도 이제 시드, 극장판 시드 프리덤에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품 자체가 또 골드 코팅이잖아요. 코팅 키트가 또 많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더 많이 찾아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6등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탑 6! 네, 탑 6는 네. 기동전사 건담 G프레임 FAUC0079 메모리얼 셀렉션입니다. 야, 겐디 토이 상품이 네, 6등 탑 6에 안착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오, 네, 그리고 이제 탑 5! 아, 네, 탑 5는 네. 바로 캡슐 상품인데요. 네네. 저 언제 오려나 기동전사 건담이 네, 5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요것도 고향점에서도 이게 아, 그 순위권에 있었는데 네네. 여전히 수원점에서도 순위권에 안착을 했습니다. 네, 탑 5였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탑 4. 아, 네, 번째 상품은 과연 어떤 걸까요? 탑 4는요? 네, 저희 탑 4 상품은 네. 바로 MG 신안주 스타인 내러티브 버전 카토키 버전이 4등을 차지했습니다. 아, 신안주 스타인의 내러티브 버전. 야, 이것도 발매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탑 3, 세 가지 상품이 나왔는데요. 과연 건담 베이스 수원점에서는 어떤 제품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을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바로 발표를 해볼게요.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탑 3 상품은요? 네, 탑 3는 바로 옵션 파츠 세트 건프라 제로 2 런처 스트라이커랑 소드 스트라이커 이 제품이 3등을 하였습니다. 아, 요 제품 3등한 게 저는 왠지 이유를 알 것 같은데 이유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아, 네, 아무래도 이제 인기 많은 스트라이크 건담의 옵션 패치 제일 최신식으로 부품 분할도 잘 돼 있고 가동성도 뛰어나 그런 옵션 파츠가 발매가 돼서 기다리시던 분들이 많이 찾아주신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탑 2 두 번째 상품! 아, 탑 2는 저희 이제 이달의 건배에서 반전이 있는 제품입니다. 뭐지? 뭘까? 자, 2등은 바로 그 바로! 네! 기동전사 군담 시드 프리덤 웨하스가 2등을 했습니다. 아, 요번에는 주머니에서 네. 언제 오려나가 아니라 웨하스가 나왔네요. 야, 요 상품이 1등이 아닌 게 저는 또 놀라운데 많은 분들이 그동안 많이 드셨나봐요. 그래서 네, 2등에 안착을 한 것 같은데 사실 1등인 것 같았거든요. 아, 근데 네. 2등이 됐어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꽤 오랫동안 전 매장에서 많이 판매가 돼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 구매하시고 많이 컴플리트를 하시다 보니까 많이 못하니까 네, 많이 못하니까 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2등에 네, 2등을 안착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는 다음 매장에서 건담 3등 내지는 탑5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때도 과연 상위권에 올라갈까요? 그래도 상위권에는 있지 않을까. 네, 상무매장님은 상위권에 계속해서 안착할 거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거 다음 매장에서 또 확인을 해볼게요. 자, 드디어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대망의 남았습니다. 탑1 과연 어떤 상품일지 네, 탑 저희 수원점 이달의 네. 건배 많은 사랑 받을 상품 1위! 네. 1위는 바로! 바로! 네! 인피니티 처스 시트 건담 이식! 네, 해당 제품이 야. 1등을 하였습니다. 자, HG 인피니티 저스티스 건담 이식 역시 이것도 기동전사 건담 시드 프리덤 극장판에 나왔던 기체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거 뭐 당연히 신제품이고 한데 와, 생각보다 많이 팔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네, 사랑을 맞습니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시드 이제 애니메이션에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죠. 이제 아스란이 이제 타는 기체기도 하면서 이제 극장판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극장판에서 이제 임팩트 활약이 정말 대단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애니메이션의 이제 그런 활약상도 있고 제품 자체도 정말 이제 최신 지금 시드 프리덤 제품에 나와 있는 시드 액션 시스템이 지참이 돼서 이제 가동성도 뛰어나고 빔 파츠나 이런 갖고 놀 수 있는 요소도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품질이나 가동이나 프로포션, 디자인 모든 것들을 만족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건담 베이스 수원점에서 지난 한 달간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탑10 상품들 10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또 상호 매니저님이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베스트 3 상품을 또 알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예, 또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네.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네, 이제 베스트 3 상품을 확인하는 순간만 남았는데요.
이번에도 고향점 때처럼 건담베이스 수원점에 오셔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 중에서 픽을 하셨다고 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수원점에서 근무를 하면서 본 상품들 중에서 현재 고객님들 매장에 오셨을 때 방문 가능한 상품 중에서 제가 추천드릴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제가 베스트3를 뽑아봤습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우리 상우 매니저님이 생각한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약간 재미로 한번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3위부터, 베스트3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3등 상품, 네. 과연 뭘까요? 소개해주세요! 네, 제가 뽑은 네. 3등 상품은 바로 과연? 네! SDCS 건담 캘리번입니다. 네, SDCS 건담 캘리번. 네, 이유가 네. 뭘까요? 해당 제품은 저희가 발매된 지 얼마 안 된 네. 따끈따끈한 신상품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해당 제품은 구매하시면 이제 SD 프레임과 CS 프레임 두 제품이 프레임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제 원하시는 취향에 맞게 설정도 가능하시고 이제 작년에 화제였었던 수성의 마녀.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꼭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체 디자인 그리고 건담 캘리번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수성의 마녀 때부터 인기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SDCS로 나온 이 SD의 프로포션, 이 캘리번의 모습을 한번 체험해보는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스트3에 선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제가 설명 잘했나요? 아,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베스트2 두 번째 상품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두 번째 상품은 뭘까요? 소개해주세요. 네. 제가 뽑은 두 번째 상품은 네. 바로 자, 네, MG 스트라이크 루즈 오토리 장비 버전 리마스터 버전인데요. 네. 네, 이 제품은 제가 여기 반다이 입사하기 전에도 이제 취미로 한번 조립을 했던 제품입니다. 네. 근데 하면서도 제가 이 제품을 추천드린다고 느끼고 싶은 점은 아무래도 무장이 많이 들어있어서 네, 정확히 이제 해당 제품의 가격에 무장이 많이 들어있어서 가성비도 좋고 아하. 네, 여러저로 액션을 잡을 때도 이제 다양한 포즈를 잡으셔서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스트라이크 소체 자체가 잘 나왔기 때문에 가동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뛰어난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가장 좋은 점이 네. 이제 해당 제품은 이제 날개도 있고 하니까 액션 베이스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처음 프라모델을 사시거나 이제 그러신 분들은 이제 액션 베이스를 같이 이제 별도로 사야 되나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제품은 이제 액션 베이스가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무기도 많고 액션 베이스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제품 상당히 네, 좀 추천드린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디자인이나 제품 품질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도 스테디셀러처럼 계속해서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게 방증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상품까지 확인을 했고 대망의 네. 베스트 1 상품! 어떤 건지 궁금한데 자, 소개해 주시죠. 베스트 1 상품은요? 네, 제가 뽑은 수원점의 베스트 추천 상품 1위는 바로 네, HG 건담 슈바르 제테입니다. 이야, 자 이거를 베스트 1으로 뽑아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조금 독특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 상품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네. 우선 제가 흰색의 제품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해당 제품은 수성의 마녀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마지막에 잠깐이지만 크게 활약을 했던 제품입니다. 이 프라모델 자체로서 추천을 드리면은 네. 이제 여기 있는 빔 파츠 검이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아, 네. 요거. 네, 그리고 이 검을 감싸는 여기 있는 이 가디언. 네, 가디언이라고 하죠. 네, 가디언 판넬들이 이제 이렇게 온갖의 몸 파츠에 있는 조인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날개로서 이제 부스로서 이제 다양하게 꼽을 수 있는 게 이제 정말 포즈를 잡는 데 네. 멋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요게도 저는 공감이 되는 게 일단은 저도 포즈를 잡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기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저도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요 가디언들이 조인트가 다 3mm 조인트가 네. 있으니까 몸에 있는 그런 3mm 조인트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대로 꽂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들 때문에 조금 더 플레이 밸류가 올라갔던 것 같고 그리고 요 검을 감싼 가디언 이 가디언들이 이제 칼집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 포인트들 이거 하면 또 거대한 대검이 되는 네 맞습니다. 아, 이런 것도 멋있거든요. 그런 것 그렇기 때문에 베스트 1으로 선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베스트 3 하나 둘 셋 세 가지 상품을 알아봤습니다. 전부 건담 베이스 수원점에 오시면은 바로 구매까지 가능하니까 요거 건프라 구매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네. 이렇게까지 해서 건담 베이스 수원점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10 상품과 그리고 상우 매니저님이 뽑은 베스트 3 상품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요거 상품들 건담 베이스 수원점 놀러 오셔서 많이 많이 확인을 해주세요.
자, 이달의 건담베이스, 이달의 건배 세 번째 매장으로 건담베이스 수원점에 방문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상우 매니저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달의 건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저도 이제 저희 수원점에서 얼마나 많은 상품이 사랑을 받았나 한번 다시 둘러보면서 아, 이런 상품들이 많이 사랑을 받았구나 한번 더 돌아보고 제가 어떤 상품을 추천드릴 수 있을까 한번 둘러보다가 평소에는 깨닫지 못했던 상품의 더 매력을 발견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역시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 건담베이스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과연 다음 차례는 누구인가 라는 게 소리 소문 없이 돌고 있어요. 저희도 궁금해지는데 과연 다음 매장은 어딜지 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매장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 . 근데 이번에도 웨하스가 2등 됐잖아요. 아, 네. 저는 더 아래로 내려갈 줄 알았거든요. 진짜 많은 분들이 구매해 준 것이다 라는 느꼈고 근데 저는 좀 몇 번 뽑아보니까 사람만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예. 건담 나오는 거 갖고 싶어서 너무 사람만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저도 몇 번 사봤는데 저 건담 잘 나오던데요. 아, 진짜? 네. 아닌데? 이상한데? 내기 한번 하십니다. 좋습니다. 제가 네. 상우님이 뽑으시면 사람 나오는데 기프티콘 쏴드릴게요. 좋습니다. 좋아요. 가보십니까 바로? 좋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네, 해보시죠.